이집트 성지에 들어온 지 한 달. 나는 이국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흘 동안 추운 사막을 헤매다 기마 궁사들에게 발견되었다. 내 마른 독수리 먹이가 되었고 나는 더위에 지쳐 갑옷도 벗어버렸다. 나는 기사였지만 싸울 능력은 없었다. 처음에는 먹잇감을 찾아온 튀르크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기병을 보니 이들은 중동의 지배자인 사라센인들이었다. 프랑스와 노르망디의 십자군과 함께 성지로 가고 있던 나는 사라센의 분명한 적이었다. 나에게 물과 형편없는 말 한 필을 주고는 지도자에게 데려갔다. 이것이 살라딘을 만나게 된 경이었다. 유럽에서는 살라딘을 악마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만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도를 가졌고 다마스쿠스의 궁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노르만인들은 무장한 아랍인을 생포하면 죽이곤 했기 때문에 사라센인들에게 환대를 받는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살라딘은 자신의 진영을 살펴보게 해주었다. 대규모 유혈 사태를 역사로 기록할 객관적인 관찰자가 필요했던 것 같다. 십자군에게 이집트는 구미가 당기는 대상이다. 이집트는 부유한 곳이지만 지배자는 무능하다. 나는 이집트를 공격할 십자군에 합류하러 가던 중 카이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로 남아하던 살라딘군에게 잡힌 것이다. 적 진영에서 전쟁을 지켜봐야 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적군과 함께 사해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지는 우리의 것이다. 이집트도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살라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어?
살라딘, 당신의 진리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당장 돌아가시오. 좋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브랑크족과 동맹을 맺었어. 그들과 힘을 합하여 당신을 카이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소. 살라딘 전하, 이집트인은 겁이 많고 나약합니다. 중앙 모스크 옆에 부대를 주둔한다면 분명히 항복할 것입니다. 살라딘 전하, 프랑크족의 전함을 납포했습니다. 살라딘 전하, 이 대장간 폐허에서 프랑크족의 갑옷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카이로에 들어올 수 없어. 살라딘, 프랑크족이 우리를 배반했소. 카이로를 침략할 생각이라 하오. 제발 이 병력을 당신의 지휘하에 맡기겠소. 저 간사한 프랑크족을 무찔러 주시오. 남 사히야 에헨 하사몬 남. 하사 نعم سأفعل حسناً نعم أهلاً صحيح نعم مستعد نعم صحيح سأفعل مستعد سأفعل أهلاً نعم سأفعل أهلاً نعم حسناً حسناً نعم هجوم الهجوم القتال سأفعل نعم. أمرك هجوم الهجوم هجوم نعم مستعد اهلا صحيح صحيح نعم حسنا سافعل امرك
نعم سأفعل. نعم حسن سأفعل. نعم أهلا مستعد. نع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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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هلا. نعم صحيح. حسنا هجوم. سأفعل أمرك. نع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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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أفعل. مستعد الهجوم. أهلا. نعم أمرك. نعم حسنا. نعم نعم مستعد سأفعل. حسنا. نعم أهلا. نعم سأفعل. نعم حسنا. أهلا. نعم حسنا. مستعد. سأفعل. مستعد. جونا فرانكو족에게 승리했습니다. 프랑크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집트군도 무너졌다. 살라딘이 나일강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유럽의 왕들이라면 이 기회에 정적을 제거했겠지만 살라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인들이 무사히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살라딘은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카이로의 대사원과 궁전, 대학, 병원을 세웠다. 유럽인들은 언제나 배반밖에 보여주지 않았건만 사라세니는 자기 문명에 위험을 더한다. 이때부터 나는 큰 고민에 빠졌다.